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좀 끝까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사전에 눈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제가 답글을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답글을 못 해드립니다. 눈이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저영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게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32인치 컴퓨터인데요. 32인치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도 채팅이 올라갈 때 글자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 그 다음체는 뭐가 문제냐면, 또, 요거 자체가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판을 가져놓지를 못하죠, 여러분들. 제가. 집에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컴퓨터는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제가 지금 컴퓨터 한 대에다가 지금 휴대폰이 한대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패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모두 세개 가지고 영상을 세 군데로 틀어 놓습니다. 이게 방송, 저게 방송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청을 하고 실시간 방송 3개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실시간 방송을 안 아낍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아낍니다. 광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할 겁니다. 모르지. 또 뒤에 가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실시간 방송할 수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마음은 저는 취미로 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상을 찾아가가지고 시청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에서 굉장히 기분 안 좋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이 컴퓨터에서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채팅창에 전영민 해가지고 빨간 글이 딱 띄길래 잠시 딱 멈췄죠, 제가. 멈추고 그거를 갖다가 집에 큰 돋보기가 있습니다. 큰 돋보기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돋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채팅 글을 봤습니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실시간 방송에 찾아다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방송이나 내가 집어내지는 안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라 제가 그 사람 구독자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시 그 사람 찾아서 구독을 다시 눌러놨습니다. 이틀 동안에 생각을 했죠. 내가 좋아서 손을 잡았던 사람 내가 빼면 되겠나 하고 다시 구독을 했습니다. 알람까지 다 하고요. 거기서 바로 이 휴대폰에서 채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휴대폰에서 마이크로 해가지고 하면은 글자 치는 것보다는 오타가 두 배, 세 배로 더 납니다. 그 방송은 누구 방송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 나빴습니다. 한 10일 동안에 넘도록 제가 10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도 저는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여기에 자체는 휴대폰 자체는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 휴대폰 자체는 오타가 더 많습니다. 그 점을 꼭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눈가에는 마음이 안 좋아서 좀 눈물 날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는 혼자서 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몇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타가 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답글을 못해 주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거는 두 가지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서 손을 잡은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저를 좋아서 손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을 틀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보다 손 잡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손안 잡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저는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한편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 밑에 수하다 하더라도 내 친구처럼 사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면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내 친구로 사귀고 싶습니다. 내가 바라는 점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내가 사람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그럴 때에서 제가 저 사생활에는 밝혀내지를 않겠습니다. 일부 아마 제가 눈이 안 좋은 그런 벌써 방송에 몇 군데서 나갔을 테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눈이 안 좋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할 놀이는 내가 손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방송을 봐주고 하는 게 제가 도리겠죠. 좋아요 눌러주고. 저는 여러분들께 안 보이는 누가 싫어요 눌리면은 누가 싫어요 눌렸다면은 내가 그거를 보게 되면 방송에다가 싫어요를 눌리지 마십시오라고 채팅글이 올라갑니다. 그 마음은 저는 항상 가지고 있겠습니다. 저는 연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테고요. 내가 웃으려고 지금 바로 연장이다 그러죠. 그게 무슨 연장인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는 웃으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서 지금 저도 조금만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웃어보려고 이렇게 코믹같이 연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채팅이 올라갈 것이고요. 제가 채팅이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거지. 그쵸? 그리고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항상 그러죠. 저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하루에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더 우리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야기 한번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만 눈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저만 눈이 나쁜 게 아니고 눈이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그 반면에 채팅글이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주변에도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송정에서 살기 때문에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를 옵니다. 그래서 저인데 컴퓨터에서 무엇이든지 좀 비워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한 길로 갈 것이고요. 저 끝날 때까지 나는 이것을 취미생활로 이끌고 나갈 겁니다. 저도 언젠가나 한번 정도는 실망을 한번 생각해 볼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100%에서 단문 한 2, 3%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음료수 조금 마시겠습니다. 저는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음료수입니다. 자, 음료수예요. 술이 아닙니다. 음료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잔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좀 많으나,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었고, 했으니까는, 아, 맞다. 참,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 가지 더. 우리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방송, 3사 방송맨이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에는 이렇게 먹방을 한다든지, 먹방이 아니고 방송 자체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술을 못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맥주 같은 거라든지 소주, 막걸리 같은 거는 함유 상태에 좀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서 글이 올라갈 때 만약에 맥주라고 한다면은 그 글자를 봤으면은 맥주라고 하지 말아라고 한번 해보세요. 보리 탄산 음료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채팅을 올리라 가라십시오. 또한 가지 뭐냐 하면은 소주를 갖다가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채팅창에 그렇게 막걸리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글자가 보이게 되면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거 뭐고 막걸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구르트다든지 우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먹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제가 과거에 3사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금방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화면 상태 볼때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도 들어올 테고요. 그래서 그 영상 자체에 초등학생들도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저 역시는 안 좋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3사 방송을 한다면은 소주하고 하여튼 알코올 종류는 상에 예를 들어서 뭐 횟집에 가서 해 먹을 때다든지 촬영 끝날 때까지는 그 위에다가 술병을 못 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방송 자체 내에서 음료수만 전부 다 올려놓고 촬영 마치고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술 같은 다 올려놓고 그렇게 먹죠. 나는 그게 하나가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3사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하나, 한 가지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앞에 이야기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가도록 만날 수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과 우정, 일심, 이세 가지를 사랑, 우정, 일심,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내몸다할 동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이는 좀 됩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나이는 좀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절 올리겠습니다.
네, 계십시오.